자, LG 화학 관련 이슈인데요. ESG 펀드에 500억 원, 아이고, 발음도 어렵네요. 1,500억 원 출자한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죠? 네, LG 화학의 소식입니다. LG 화학이 ESG 유망기업 육성 펀드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핵심 투자자로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배터리 소재나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또 육성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관련 펀드는 국내 3호 펀드 운용사 IMM 크레딧 솔루션이 운영하는 KBE 펀드인데 이게 코리아 배터리 앤 ESG이거든요. 네. 이 펀드이고 규모는 4천억 원 이상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LG 화학의 입장에서는요. 이 외부 자산 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핵심 투자자로 참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그 행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뭐 ESG 산업 관련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뭐 배터리 소재나 친환경 산업 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고 또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에 나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가 이뤄지면 ESG 관련해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즘 LG화학 주가 상승 탄력 좀 주춤한데 오늘도 뭐 시장 전체를 빠지고 있으니까 소폭 하락 중인데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 LG화학의 최근 3개월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네. 2월 중순만 해도 뭐 한때 100만 원을 넘기도 했던 주가가 현재는 91만 원대에서 지금 그렇죠.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3월 말에는 8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 이제 90만 원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80만 원대 구간에서 LG화학을 계속 순매수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90만 원을 넘으면서부터는 기관은 이제 팔고 있고 그렇지만 외국인은 그래도 순매수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LG화학 주가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키움증권 이동욱 연구원이 리포트를 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LG 화학이기 때문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과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결국은 그 수혜가 LG 화학한테 있다, 돌아간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인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이거를 LG 화학이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가서 따로 상장을 한다고 해도 LG 화학이 계속해서 그 수혜,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양극재나 방열 접착제, 음극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같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 이런 것들을 LG 화학에서 계속 그 첨단 소재 사업 부문에서 계속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LG 화학 그 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고요. 네.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12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상승 여력이 30% 정도는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하실 그러네요.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뭐 기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공격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겠죠.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LG화학이 그동안 조금 뭐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으니까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느긋한 마음 가지시라는 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기자 오늘 기업 인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